디지털 정보는 0과 1로 이루어진 이진법 데이터입니다. 지금 이 영상, 제 목소리, 밑에 자막까지도 모두 뜯어보면 0과 1의 무수한 배열로 이루어져 있죠. 사실 이진법으로 정보를 기록하는 건 간단합니다. 0과 1만 표시하면 되니까요. 끈기 있는 사람이라면 직접 일일이 적어도 됩니다. 농담이 아닙니다. 컴퓨터가 있기 전부터 우리는 청공카드에 직접 구멍을 뚫어 이진법 기록을 해왔습니다. 물론 하나씩 바늘로 뚫은 건 아니고 직조기를 응용해 구멍 뚫는 기계를 만들었습니다. 다만 청공카드가 저장할 수 있는 정보는 터무니없이 적었습니다. 간단한 지뢰찾기 게임이라도 만들려면 몇만 장의 카드가 필요합니다. 요즘 게임은 어림도 없죠. 청공카드는 1950년대까지 주로 사용되다가 자기저장 매체의 등장으로 자취를 감춥니다. 자기저장 매체는 자기장을 이용해 정보를 기록합니다. 테이프나 디스크에 들어있는 자성체는 전기 신호에 따라 움직이며 일정한 배열을 만듭니다. 이 배열이 곧 정보의 기록이고 이것을 읽으면 정보를 꺼낼 수 있습니다. 초기엔 당황스러울 정도로 크기도 크고 용량도 작았지만 점차 작은 크기에 고용량을 담을 수 있게 됩니다. 덕분에 하드디스크는 여전히 우리 컴퓨터를 지탱해주고 있죠. 다음 주자는 레이저 빛을 이용하는 광학 저장 매체입니다. 디스크에 따라 방식은 다양하지만 원리는 같습니다. 레이저를 쏘아 빛이 반사되면 1, 반사되지 않으면 0. 그래서 우리가 CD를 잡을 때 이렇게 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표면에 손상을 입으면 반사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정보가 엉망이 되기 때문입니다. CD나 DVD는 점점 사라지고 있지만 블루레이는 최대 100GB까지 저장이 가능해 게임이나 영화에 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일상에서 자주 쓰는 건 따로 있죠. 바로 USB입니다. USB는 반도체 저장 매체로 이전 매체들에 비해 작고 가벼운 것이 특징입니다. 반도체 저장 매체는 전기 신호를 이용해 정보를 기록하는데 쉽게 설명해서 전류가 흐르면 1, 차단되면 0입니다. 물론 원리는 간단해도 전류를 내보내고 저장하기 위해선 훨씬 복잡한 기술이 필요하답니다. 기록 매체가 이렇게 발전할 것이라고 누가 감히 상상이나 했을까요? 더 놀라운 것은 기록 매체의 진화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DNA, 원자 메모리, 석영광학 등 반도체를 뛰어넘기 위해 이미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훗날 국립중앙도서관에 수천만 점의 자료가 모두 한 손에 다 들어오게 될지도 모르겠네요.